잘나가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노노노노 나나나나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노노노노 나나나나 아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입니다 여러분들 스탠요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, 내가 제일 웃겼냐 뭐냐 아이고 너무 힘든다 저는 광고 나가는 줄 알고 네. 쉬고 있었어요 아, 왜 진짜 방송하셔죠 돈 받으시는데 그럼요. 광고 시간이 아니에요? 바로,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요 심지어 문자도 예. 읽으셔야 돼요 예, 숨찬 상태에서 읽으셔야 돼요 네. 전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안 돼, 쉬셔야 돼요. 아, 근데 진짜, 도시 대단하네요. 이거 어떻게 바로 하냐? 저는 여태까지 진짜 근데, 춤추고 이렇게 해요. 그냥 헐떡거리면서.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? 이렇게 하는데 왜 살 안 빠지죠? 그만큼 너무 끝나고 집에 안 가니까. 아, 그런 게 있네. 집에 가도 챙기지만, 아, 예. 자, 많은 분들이. 와. 야, 이거 보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, 아니, 지금. 아니, 근데 라디오로만 듣는 분들은 중간에 여기서부터 들으면은. 왜 이렇게 자꾸 숨을 헐떡이는 거야? 얘, 얘네들 늦게 저, 왔나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DJ가 늦게 오면 어떡해? 늦게 와서 헐떡거리나? 개수 다 늦었나봐. 어우, 세상 만다. 자, 문자 읽어주시죠. 네, 이민희님이 코빅 보는 것 같아요. 크크기라고. 아, 정말. 아니, 우리 이렇게 코너 차도 되겠어. 그러니까, 라디오인데. 코빅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안 쏟았던 것 같은데, 이상준 씨는? 그러니까. 네. 이상준 씨 등장할 때 이렇게 춤 안 추거든요. 맞아. 본바스틱 하면서. 아니, 근데 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. 내가 그렇게 해야죠. 근데 둘이 춤을 잘 추네. 이국주 씨는 원래 춤 잘 추는 거 알고 있었는데. 네. 박나래 씨도 좀 해놔야 하네. 아, 이 작은 몽땡아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요. 평소에 연습하세요? 아니요. 끼가 있는 거죠. 아, 역시. 아닌 거야. 아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아, 다음은요. 유지수님께서요. 이상준 씨 피오나 공주 같아요. 네, 많이 쳐줬다, 야. 공주면은요. 여자네. 다음은요. 8903님. 다들 미친 것 같아요. 아유. 보험 드러났다. 보험 드러났다고 계속 드러났죠. 아, 그렇네요. 자, 코너를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또 2부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시작하려고 했더니 광고 들어야 되고, 시작하려니 노래 듣고, 시작하려니까 지금 또 광고 또 넘어가야 돼요. 네. 무슨 일이야, 이게? 아니, 여러분들. 이렇게 편하게 놀다 가실 거예요? 일 안 하고? 와. 아니면 정말. 다음 주에도 컨셉 잡아가서 우리 나와야겠네. 잡자, 다음 주 컨셉 잡기. 아니, 그럼 이상준 씨 편한 걸로 해줄게요. 뭘로 할 거예요? 그래, 편한 일단... 거. 그거 정하면. 이번에는 그러면... 세상 없이 화려한 걸로 했잖아요. 의상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? 또 네. 의상. 네네네. 봄이잖아요. 네. 꽃. 드레스 코드. 봄. 봄으로? 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봄. 봄 느낌 봄. 좋습니다. 이상준 씨 이거 핑크 색깔로 입고 오는 거 아니죠? 벚꽃. 벚꽃 느낌, 벚꽃 느낌. 벚꽃 느낌. 아니, 네. 벚꽃 느낌. 다음 주면 벚꽃 필 거 아니겠어요? 벚꽃 아, 피겠죠? 피죠. 그 느낌으로 봅시다. 벚꽃을 연상할 수 그러면 있게. 그러면 봄천이와 봄총각처럼 약간 알겠습니다. 좀 네. 하늘하늘 그러면서 뭔가 사랑스러운 봄 느낌으로. 오케이, 봄이에요, 봄. 네. 아, 좋았어요. 봄, 오케이, 봄. 봄. 알았어요. 네. 자, 이번에 실제 기업 면접장에서 나온 기출문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준 씨가 문제 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내주시죠. 네, 잠시만요. 9페이지요? 예, 이거 뭐 앞에 있는 거 다 띄워놨네요. 세상 넘겼어, 지금. 세상을 넘겼어. 예, 예, 어휴, 작가님이 열심히 쓰신 건데 다 뛰어넘었습니다. 자, 국내 모 화장품 회사에서는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1시간 내에 고객 50명의 명함을 모아올 수 있는 방법은? 청취자 여러분의 재치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. 지금부터 보내주세요.